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하시신 것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이고, 인간과 인간의 화평, 그 십자가지요. 화평께 하 자는 복이 있나니, 영어로는 피스 메이커, 좀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peace, 평화를 해서 메이커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죠. 모든 형 화평과 걸어가면 좋지라 이것이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웃과 화평할 때, 누구와도 화평할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불편한 관계, 원수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할 때는 내 영혼이 주님을 배울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저는 이 시간에 광화문 외국성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이 뭘까? 뭔가 광화문 외국성들의 그 눈물 아픔 고통을 내가 아는데그 비바람 속에서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에 이 나라를 달려달라고 울고 기도 얼마나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가 하는데 총선 패배하고 여러 가지 누군가 책임을 돌리고 그래서 서로 아픔가을 해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아픔, 상처, 눈물을 닦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도 저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고 그럴 영향도 없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그래도 성냥께서 어떤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화 요육성들이 호소하면서 어, 여러분에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2, 3일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 정말 김문수 전 경기 지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전에 전 국정원장 김승규 장관과 김문수 지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정부는 다 공사나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장 지내고 법무장관 하신 분이 도지사 하신 분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깊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입에서 한 2년 전에 이 나라가 다 공산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어, 황후보님과 관계가 섬뜩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화해할까 해서 어, 뵙고 어, 하나 되세요. 에, 지금 국가 위기 때 하나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분이 참 훌륭하고 좋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어가지고 대장부답게 두 분이 하나가. 되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황우보님이 두시 반에 김은수 TV 출연하실 것이고 저는 이제 황우보님네 가지 받은 그 음성을 에, 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한 시에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하나되고 있구나. 이건 하나의 깊은 소식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대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가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황후부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13일 동안 회개하고네 가지를 받으셨는데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네 가지 다 이미 아는 내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받은 것이 맞다는 거죠. 팩트란 거죠. 현실이란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회개고 나서 음성을 주셨다는 그분이 하나 만난 하나님의 그 통로가 하나님과 만남의 영적인 수준이 참귀하구나 그런데 그 내용을 6월 15일부터 만나가지고 13일 얘기하고 나서 그후로 이걸 한국교에 전해야 되는데 몇달 동안에 알려지지 않을까. 저는 참 미안하지만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하는 의혜로 유튜브를 찍고 많은 분이 알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외국성들 생각하 정말 흘있다면과감한성들에좀 사과하고 잘못했다 해야 될 텐데, 왜아무없지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그런데 그분이 경솔에 한말할 분이 아니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겠습니까.왜냐하면 어느 정치는 참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광화문 성도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해가지고 황후분 주변 사람들은 또 그들에게 어떤 부담을 안겨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금 너 그런 마음 가지고 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모든 거 하나님께 일을 맡기는 것이 우리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도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정말 광화문성들의 그 기도와 눈물, 사랑 그 모든 것을 받은 것을 알고 어떻게 광화문성들의 마음을 풀어줄까 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나서서 무슨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도 이 나라가 이기 가운데서 뭔가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정광한 목사하고, 어, 그렇게 마지막에 헤어지게 됐는가.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광 목사 종교가 사랑하고 그분이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정부가 주사파 정부로서 일국가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광화문 지표가 이루어지고 깨어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항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분에게 약속을 어기고 들어보니까 뭐 누구에게 기도받고, 어, 저만 와서 만나지 마라. 그래서 안 만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명하진 않아요. 제가 듣기로 더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개인적인 고 다음 문제에서 제가 듣기로 비례대표를 반을 2분의 를 달라, 또 총리 장관까지 요구했단 말인데, 그 부분을 제가 확실한 것이 정한 목사님이 관계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걸 장담을 해요. 어 그래서 어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제일야당의 비례대표를 과분을 얻을 수 있겠는가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뭐 확증받아 놓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고 큰소리 치신 것은 사실이에요 생각보다 제일 야당에 어떻게 과분을 줄수 있겠습니까? 그런 저런 얘기가 난 누가 잘잘못 얘기할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잘했고 잘못했지 말고 어, 현재로서는 하나 되어야 어, 정권이 바꿔지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아 우리가 모르에 있는가 보나, 아 그리고 사랑하다가 저멀 덮어주는 건데 덮어주고 이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과거 어떤 거 매여 갖고 있다면 어떻게 성이 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싸우다가 공산화돼버리면 누구 타서 돌리겠습니까? 예, 저는. 예, 참, 황장님을 평상시 교제하고 깊이 아는 관계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나라 살해다고 열정에 의해서, 어, 교자하고 만나고 이렇게 이 시간도 하는 것이지 아무 다른 정신의 의도 없습니다. 관계 외국 운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힘든지. 지금도 황후보를 같이 이렇게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염려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정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주었으면 그걸 전해야지 그네 가지가 정확해요. 첫째, 목사들이 타라. 물론 저는 그분이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가장 큰 것은 WC 간 거예요. 어 물론 온전한 종이 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두번째 예, 교회들 연합해서 정부가 대항해라 어떻게 그냥 어? 하나님의 교회를 어? 이 주자 받은 거하하면서 그냥, 그냥 무릎 꿇고 있냐는 거예요. 어? 세 번째 어떻게 예배를 어? 폐쇄할 수 있냐? 헌법 보장되었고 하나님도 아니다. 네 번째 부정선거,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신 분이. 지금 한후보님인데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부정선거가 팩트가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그당 선관위에서 에황 대표에게 에 협박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에 공무원이 두 번이 왔어요 에 자,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부님께 아래와 같이 비공개로 공고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뭔가, 후보님의 발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육하호체에 기반한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도 있지 않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이 후보님은 향후 후보자 경선기간 동안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실추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일이 발생하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정홍원. 이렇게 협박이 나왔더라고두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앙선거관리인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발언은 육화원칙에 기반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 근거하지 않고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부당한 경선 관여 관여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하고 후보자님의 선거운동을 인해 향후 경선 과정에서 공정 경선을 위한 당의 노력과 국민들의 신뢰가 실질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일이 발생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당 선거관리는 향후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와 자체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바뀌는 바입니다. 아, 어 그러면서 이렇게, 예, 이, 협박이 온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썩어버렸습니다. 그 당내에서 중앙관리선거 종훈 어, 이분이 한마디로 그런 얘기 말하고 입담으 하고 다 아는 얘기를 그렇다 얼마나 당 내에서 어, 이렇게 협박받고 고통받고 눌리는 상황에서 누가 이런 시점에 황후부님을 지지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의인이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분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감사해야죠 회개도 성령의 역사 속 성령 성령의 사람을 일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세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도 회개할 때 받아줬는데 왜 회개해서 한이분을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으며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을까 이건 지금 네 가지 그 팩트는 전부가 말한 것은 교회 문제고, 목회자 문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고, 우리의 발등에 불떨어진 것을 우리가 애통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지 알아야죠, 목회자들이. 저부터 부끄러워요. 그런데 왜 이불을 지지하지 않고,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 성도들은 왜 우리한테 잘못하고 빌지 않는가, 그 너무 섭섭하죠. 물론, 섭섭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이 항상 있다는 걸 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하나님에 맡겨야지, 우리는. 그 위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비례대표로 50%줄수 없는 건데, 그래서 헤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 가지고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서 돌을 던진다면 주님을 어떻게, 그래, 이렇게까지 해결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백 정확히 알고 있고 보여준 것 가지고도 정말 깨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한국에 버리고 이 나라 심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메신저는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죠. 우리가 한국어가 정광목사가 박영호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해결되겠 있구나. 그리고 부정부패의 비리와 싸워야 되고, 정의감 싸워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힘을 합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살아 움직이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워 외칠수 있는 사람 일어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볼때 뭐라 할까, 비굴한 것이고, 또한 아무 믿음의 능력도 없는 것이 믿음이란 것은 말씀드리면 반응을 보이고 행동 옮기는 것이 믿음인데 행함 내 믿음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무슨 제 어떤 이론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득하고 없잖아요. 이건 단지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전 호소를 합니다. 저는 한나가 무자에서 분인나 장각식골을볼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눈물 골짜를통해하면서 심정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 하나의 사람 됐고 변화됐고 그리고 아들 얻게 됐고 만일에 그 눈물 골짜기 없었다면 분인나 골을 보지 않았단다면 장각식골을볼때그 여인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는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만나면 상미를 줘도 믿음으로 키울 수 없어요. 황 장로님은 그가 실패하고, 그가 뭔가 실수에 의해서 넘어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통해하면서 다시 깊은 영적 경직 위에서 하나님 만났던 영의 사람 된 사람이 이 나라 지도자가 돼야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정치는 밀시정치하고 야합하고 있는 걸다 알잖아요. 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왔다면 정말 감사하고 힘이 합하고 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데 이렇게 냉남만 반응 보인다면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회개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어제 보니까 여론조사가 1, 2%가 17.7%까지 폭등하고 있어서 아, 놀랍다. 대통령 대관에로 떠나서 교회들이 정의를 해서 선거가 부정선거 또 이래 한다면 무슨 선거가 의미가 있겠냐고요 세상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정홍원 씨가 이렇게 협박해서 보내준다면 얼마나 안개하 씨를 받고 무시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같이 도와주고 힘을 합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 일어나야 될시기라 것을 저는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정말 나는 오래전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것인데 하는 유튜브를 듣고 울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서독에 많은 간호원들이 가고 그 당시 광부로 지하 1,000m, 2,000m 그 뜨거운 곳에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석탄을 캐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어떤 역사였냐 아무도 차관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서독에서 우리가 차관을 줬어요. 그 차관으로 경제 건설을 기초 돈이 된 거요. 예 쌈짓돈이 된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두갈때 어떻게 간지 아십니까? 어? 전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탈리아가 내려가고 밤에 이기로간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거기서 울고, 가로살 <laughs> 울고, 울고, 그러면서 또 하면서 이탈리아. 그, 태어내고, 요고 깔버리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당시 광부고 간호사 같지만 그당시 최고 학력 수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 이잘살이 좋은 나라 이러는데 세계적으로 10위권 대한민국 사회에 모르는거 있어요. 외국 사람이 가장 부러운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있 사람들은 이 좋은 나라인 줄 모르고 살아요. 전 불평이 나했었고 이렇게 아름다워 좋은 나라를 모르고. 그러면서 노사 분괴 싸우고, 어?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와서 잘 됐습니까? 다 망해 먹었잖아요. 거들났잖아요 어? 어떻게 이 불법 집회, 불법 성의 180명 해가지고 어? 부정 선거, 이런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3,100개예요. 일본은 1년 가도 수십 개 법을 만든대요. 어? 주민 자치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민을 의지 않습니까? 다 공산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내년 대선을 잡아리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됩니다. 저는 처음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어요. 왜? 제발 이 나라를 정권 밖에서 좀 쏠아 줄까. 그런데 그분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겠다는 거잘 알았어요. 그분는 차별금지법 자체가 뭔지 잘몰라요 어. 우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불교 구원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이 정권 바꿔져서 호랑이를 피했더니 더라 독사에 물려 죽은 꼴. 한국에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지금. 목사를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한국 개성들 을 제발 일어나 주시고. 나는 한국교를 이대할 만한 역량도 없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고,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냥 이걸 전파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 일름하게 나기만 한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성도에 호소합니다.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 누구 대통령 세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한국교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 집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 하나님의 사람 누굴까? 다시 한 번,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모두가 다시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이 나라를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